자, 여러분, 6평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6평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은 친구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슬퍼하시고, 이 해설 강의 보시면서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거대로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도 시험을 수능 날에는 잘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 9월과 수능은 깊이가 다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수능스럽지 않은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을 선택한 이과생들에게 너무 유리한 지문이거든요. 수능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인식하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번 6월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문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작품들이 대다수가 나왔고요. 익숙한 작품이든 아니든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고전시가 수필에서 수필이 조금 길이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거나 난해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소설하고 현대시는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학을 특히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학의 공부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뜻풀이를 받아줬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여러분이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푼다는 것을 여러분 저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문 결합형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나머지 사회 지문하고 과학 기술 지문은 많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지문 같은 경우도 논중 지문이 나왔는데, 논중 지문 나온다고 일일이 뜻풀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글의 전체적인 구조상 빠르게 치면서 읽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방법들을 연구하면 좋거든요. 저희 역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영역 지문에서는 인문 결합형 빼고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언어와 매체에서는 문법에 지문으로 나와 있는 문법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짜증이 나는 문제 형태였죠. 우리가 미지칭이라든가 부정칭, 이거는 지시대명사에서 거의 안 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을 일일이 의미상 찾게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고, 나머지 화작과 매체는 평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모의고사는 다른 때의 모의고사보다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읽기 속도가 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시간상의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든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나가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국어의 공부법을 바꾸시고, 단순히 자료를 보거나 뜻풀이를 받아줬거나 암기된 내용으로 또는 지식으로,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한 문장 한 문장에 뜻풀이로 접근하는 잘못된 공법은 버리시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읽어나가고, 문학 같은 경우는 조건을 토대로, 조건과 관련된 선택지를 토대로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속도감 있게 풀고 공부할 때도 평상시 힘들지 않고, 그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